이번 주 종목들도 좀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뭐 사실 지금 보면 시간에 그 가격이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안 좋았어요. 그만큼 내일 시장에서는 뭐 일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좀 떨어지면서 좀 시작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그럴 수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기관에 대한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기관 안에서도 특히 연기금에 대한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경남바이오파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남바이오파마. 네, 이 경남바이오파마에 대한 자회사가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모나 씨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 레모나 씨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지금 그 방탄소년단이에요. 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경남바이오파마가 이제 예전 이름이 뭐였냐? 그럼 바이오제네틱스 그 전에 이름은 뭐냐? 유니더스입니다. 그 유니더스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것이 이제 라텍스 전용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라텍스는 고무 회사거든요. 그럼 이제 콘돔을 만들거나 또는 라텍스 장갑을 만들던 회사였고 이 기업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라텍스 장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뉴스로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한번 반등이 크게 나타났었어요.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여기 우리가 3월 31일 날 여기 상한가를 한번 3월 31일 날 가고 그 다음 날 또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렇게 두 번 한번 오를 때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라텍스 장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상승을 한번 나타냈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나왔던 여기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 자체에서 라이브 파이낸셜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재무 구조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남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남제약을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도 주가가 꾸준하게 좀 빠져왔거든요.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등 자체를 거의 크게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빠져서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혈장 치료제에 관한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우리가 산학협력단과 그리고 류표 생명과학과 함께 지금 혈장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거 혈장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혔던 것이 120명이 모이면 임상 승인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모였던 그 항체를 가진 환자 수가 희망자 수겠죠. 아직까지는 72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진된 인원만 보더라도 12,000명 넘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격리 해제됐던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좀 더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렇죠. 충분히 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120명이 도달이 된다면 곧장 또 이런 혈장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죠. 진행이 좀 수월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되겠죠. 사실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 것이 클로로퀸 관련주들이 네. 하락을 했던 이유가 미국의 FDA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뭔가에 대한 치료제가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증 환자 2명을 치료했던 것이 바로 혈장 치료제였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남 바이오파마까지 첫 번째 엑스텐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또 만나봐야겠죠? 네, 두 번째도 바이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두 번째는 바이오 솔루션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네, 이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보다는 일반적인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관절염 치료제 중에서 카티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인데 그 부분 자체에 대한 제작과 그리고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골에 대한 재생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고
임상 2상까지 현재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거기에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에 대해서 조건부 판매 허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에 따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미국의 FDA 임상 2상에 대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밝히기를 국책과제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자 주가 추이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주가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앞에서 많은 거래를 이루었던 이런 자리가 주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트리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은 이런 이슈를 통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솔루션까지 만나봤고요. 또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언택트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은 저평가되어 있는 네, 언택트 관련주. 이거 좀 네. 관심이 가는데요. 네. 네,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우리 정진 앵커님은 옛날에 혹시 워드 자격증 이런 거 따보셨어요? 자격증은 없지만 워드는 정말 네. 열심히 했죠. 대학, 아 맞죠. 네, 대학 내내 워드로. 아 대학 내내. 네. 저희 때는 이걸 자격증을 따게 됐었어요. 요즘도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워드 네. 1급, 뭐 워드 2급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뭐 공무원 시험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잘 따셨나요? 아, 전 땄죠. 아, 네.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워드라는 게 한글 워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뒤에 확장자가 HWP가 붙는. HWP 그죠? 네, 그 확장자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런 워드가 지금 현재는 이제 한컴 오피스라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납품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공기관에 납품이 될 때는 정품을 또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일종의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제 한컴 오피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불법 공장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이제 음성 비서 역할하는 AI 서비스를 AI.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번역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번역기가 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운로드 건수가 상당 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인터넷상에서 정부 3.0이라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딩 서비스거든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 더존비즈온인데 주가 네. 추이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좋습니다. 자, 더존비즈온이라는 주가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월봉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올라서 지금 12만 3천 원 고가를 찍고 지금 현재 10만 원대, 11만 원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한국의 컴퓨터를 보시면요. 28,4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는 만 원대가 이탈되고 난 다음에 지금 14,950원까지 오늘 반등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기업은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 한글 컴퓨터 이때까지 주가가 빠져내려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방면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들도 상당 부분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인수했던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산청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용품을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 지금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방공무원에 대한 뭐랄까 이제 그런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한글 컴퓨터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에서 연결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가는 저렴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